에어컨의 새로운 폼팩터를 만들어낸 삼성의 무풍 에어컨. 오늘은 무풍 에어컨을 해체해서 더러운 내부를 들여다본과 동시에 무풍 에어컨의 냉방 효율과 소비 전력, 소음 등을 비교해서 과연 여러분들이 무풍 에어컨을 살 만한 가치가 있는지 확인해 보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IT가 보이는 IT부입니다. 점점 기온이 올라가고 날이 더워지고 있는데요. 여름이 다가오면 써야 하는 필수품, 이 선풍기와 더불어서 무더운 여름을 슬기롭게 대비하기 위해서 이 에어컨 구입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은 2017년에 구입한 삼성 무풍 에어컨인데요. 2017년부터 거의 4년간을 사용해온 제품으로서 그동안 외부는 깨끗하게 닦아줬지만 작년쯤부터 에어컨을 켜기만 하면 냄새가 좀 많이 나고 좀 목도 많이 아파지고 편도염에 자주 걸리고 그런 증상들이 반복돼서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무풍 에어컨의 특성상 이 외부는 깨끗하게 청소가 될지는 몰라도 내부 속까지는 이 촘촘한 망으로 인해서 깨끗하게 관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제가 4년 동안 사용했잖아요. 그동안 내부 청소는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안에 뭐 곰팡이라든지 여러 세균들이 많이 살고 있는 건 아닐까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의 무풍 에어컨을 구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무풍 에어컨을 살지 말아야 할지, 4년 동안 무풍 에어컨을 실사용한 사용자 입장으로서 무풍 에어컨을 추천하지만 추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간단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풍 에어컨의 가장 큰 장점은 일반 에어컨에 대비해서 굉장히 조용하다는 점인데요. 저는 평소에 막 이렇게 시끄러운 거를 좋아하지 않아서 조용조용하게 살고 있는데 층간소음도 그렇고요. 이 제품은 무풍으로 켜놓게 되면 바람 소리도 거의 없고 조용해가지고 굉장히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하다는 점이 가장 장점이지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하거나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것이 최대의 단점이기도 한데요. 일단 4년 동안 단 한 번도 청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내부를 뜯어봐서 얼마나 내부가 오염되어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려서 무풍 에어컨 구입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해체를 시작해보겠습니다. 꾸꾸꾸. 잠깐만요. 해체쇼에 앞서 무풍 에어컨의 전력 효율과 치명적인 단점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시죠. 실험실처럼 같은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면서 완전히 동일한 환경을 만들어내기란 쉽지 않기에 우선 저는 무풍 상태와 무풍이 아닌 상태에서 선풍기나 에어 서큘레이터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에어컨만 켜둔 상태에서 처음 온도보다 4도를 내리는 데 걸리는 시간과 그에 따른 전력 소비량을 측정해봤습니다. 실내 온도를 1도 내리는 데에는 일반 바람이 5분 40초, 무풍은 7분 30초가 소모되었고 2도를 내리는 데에는 일반 8분, 무풍은 11분 30초, 3도까지는 일반 11분 25초, 무풍은 18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음보다 4도까지 떨어지는 데에는 일반의 경우 15분 20초, 무풍은 무려 35분이 소모되었습니다. 더 많은 온도를 내려야 할수록 무풍 모드가 더 오랜 시간이 소모되고 일반 바람과의 격차는 점점 더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다만 시간이 오래 걸렸다 하더라도 4도의 온도를 낮추는 데에 무풍이 시간당 0.1kW, 일반은 0.3kW의 전력을 소비했기 때문에 삼성 측에서 광고하는 것처럼 무풍의 전력 효율이 더 좋은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 다만 처음부터 무풍으로 사용하게 되면 집안 전체가 시원해지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처음에는 일반 바람을 강하게 틀어 온도를 급격하게 낮춘 후 어느 정도 시원해지면 무풍으로 전환해서 사용하면 집안이 금방 시원해지고 전체적인 냉방 효율도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풍이든 무풍이 아닌 상태에서든 송풍구와 구멍이 뚫려있는 주변부와의 온도차가 발생해서 내부에 물방울이 맺히는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에어컨 사용 후 10분간 강제 송풍을 해서 온도차를 줄이고 습기를 줄이는 기능이 있기는 하지만 몇 년간 사용해보니 이 10분만으로는 내부의 습기를 완전히 말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냉방 사용 후 30분간 공기청정으로 타이머를 해두고 자동으로 꺼지게 사용했었고요. 다만 이렇게 하더라도 완전히 습기나 곰팡이 등으로부터 벗어나기는 힘들어서 사용하다 보면 곰팡이 냄새 또는 이상한 악취가 올라와서 불편함을 유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보여드릴 내부 청소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유튜브에는 무풍 에어컨 청소와 관련한 영상이 굉장히 많고 이를 참고해서 스스로 해볼 수도 있지만 제가 이번에 4년 만에 처음 혼자서 내부 청소를 해보니 웬만하면 전문가를 불러 맡기는 게 최선이라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물론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의 큰 비용이 소모되는 게 단점이지만요. 4년간 내부 청소 없이 사용해온 무풍 에어컨 내부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막혀있는 내부까지는 닦아내기 힘들기 때문에 이곳저곳 곰팡이가 쓸어있었고 청풍구에는 찌든 먼지와 곰팡이가. 그리고 다행히도 냉각핀 부분은 깨끗한 편이었지만 물이 흐르는 하단부는 물때나 먼지, 곰팡이로 뒤섞여 있었습니다. 힘들게 해체하고 세정제로 일일이 닦아내는 과정도 많이 힘이 들었는데요. 케이블도 복잡한 편이고 길이나 위치도 잘 맞춰줘야 하기 때문에 해체 후 다시 조립하는 데에도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힘들게 조립을 완료한 후 전원을 켜봤는데 와우, 날개 갈리는 소리에 식겁했습니다. 다시 열어보니 부품 하나를 생략해서 생긴 문제더라고요. 이처럼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멀쩡한 제품을 해체하고 다시 조립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문제점이 하나둘씩 발생하고 1년에 한 번씩은 청소해줘야 하니 비용은 비용대로 들면서 알게 모르게 잔고장이 발생할 확률 또한 높아지게 됩니다. 네, 보신 바와 같이 조용하다는 장점이 정말 큰 메리트지만 청소하고 유지 관리하는 데에도 만약에 사람을 쓰게 된다면 매년 20만원 30만원의 추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만큼 사용하는 데 있어 비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장기적으로 보면은 일반 에어컨을 샀을 때와 대비해서 더 많은 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일반 에어컨도 청소가 아예 필요 없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무풍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완료한 후에 공기청정 모드로 한 30분 정도 바람을 쐬줘서 외부와의 온도 차이를 좀 낮춰주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냄새가 심하고 곰팡이가 생기는 것으로 봐서는 굉장히 관리하기가 힘든 그런 제품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싼 유지 비용이나 어려운 관리 방법을 견디기 힘드신 분들께서는 무풍 에어컨을 선택하시기보다는 다른 일반 에어컨을 구입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이런저런 비용이나 힘이 들어가더라도 정말 조용한 걸 원하신다, 어느 정도 좀 깔끔한 디자인을 원하신다 하신다면은 이 삼성 무풍 에어컨을 구입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관리가 귀찮으신 분들에게는 솔직히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은 그런 제품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삼성 무풍 에어컨을 추천하지만 추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에는 책상에 두고 사용하기 좋은 탁상용 선풍기 비교 리뷰를 진행해볼 예정이니 관심 있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셔서 제 채널과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